여행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 추석 연휴에 뭐 먼데 오랫동안 갔다 오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끝났잖아요. 네, 이게 뭐 멘탈 피지컬의 종합적인 케어를 해야 이게 연착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아, 않죠. 오죽하면 여독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진짜 이 빌드업과 쿨다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뭐 이게 비단 정말 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냥 갔다 와서 그냥 푹 자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뭔가 이제 쉬었으니까 다시 일을 또 열심히 해보자 라는 그런 의지 없이 그냥 무작정 갑자기 다시 일상으로 떠밀려 나가면 엄청난 뭔가 허무함과 스트레스. 공황에 딱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멘탈을 좀 케어를 잘 하시고 이미 돌아올 때부터 뭔가 연휴를 찬찬히 잘 마무리하는 그런 쿨다운을 잘 하시고 일상으로 복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네. 분명 연휴가 길어서 그 후유증 남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인우 씨처럼 계속 그냥 일을 하세요. 믹싱을 네. 정작 아티스트는 20일 동안 놀고 있고 네. 자, 우리도 일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일 좋은 게 그 월요병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 옛날에 기사에 난 적 있잖아요. 일요일 날 잠깐 회사에 갔다 오면 도움이 된다. 네. 미치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이 명절 여독을 잘 케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길드의 어쿠스틱 기타 D2402 모델인데요. 중가 대 모델들 56만 7천원 모델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D2402 62만 1000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전보 주니어 메이플 56만 7000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웨스턴리 시리즈인데 D2402가 여기 보면은 지금 같은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드레드넛으로 일반적인 사이즈를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특이하게 이제 콘서트 쉐입에 중간에 이제 픽업이 찍싹 네, 이렇게 박혀 있는 예전에 이제 픽업 없는 기타에 저렇게 사운드로도 장착하는 저런 픽업이 되게 많았고 성하군이 저걸 약간 사람들 저런 거 잘 모르던 시기에 맞아요. 그런 기타를 많이 갖고 나와서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막 유행을 시켰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오늘은 드레드넛 모델입니다. 자, 탑 소리예요. 567,000원 106cm 전장에 솔리드 스티커 스프루스 탑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네 로즈우드 지판, 길드의 오픈 기어. 이 저 되게 좋아요. 이 샵트 긴 거. 네, 그리고 본넛이고요. 본넛 본셋을 그리고 지판 공길이 16인치네요. 16인치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프렛 20인치에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드 AP1 액티브 어쿠스틱 피에조 픽업 장착도 있고요. 네, 신체 검사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고요. 이게 뒤쪽에 보시면 아치백이 장난 아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뭐 이렇게 재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렇게 재가 미묘해서 그냥 요거만 잴게요. 네. 여기 넓이만. 이 뒤로 좀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꽤 많이 튀어나와요. 많이 튀어나왔어요. 예. 네. 무슨 곱추 같아요. 예, 이 뒤 정말 확 이렇게 확 구웠죠. 그렇습니다. 114요. 72 뭐죠? 어이가 없는 네, 넥둘레를 봤습니다. 114에 72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0점이 완전 망가진 상태에서 첫 기어를 했는데 지금 두 배판이라 오늘 두 배판인 건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네, 긴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네. 네 배판으로 만들어 볼까? 네, 무게 몇 대 몇? 1206. 그렇군요. 아, 2kg 했어. 안 고치려다가 내가. 아우. 뭐 진짜 진심으로 화냈어. 아. 네, 이 땡땡이었네요. 그렇군요. 0점이 지금 약간 진짜 흐트러졌어요. 저는 아까 생각보다 무겁길래 이거 좀 무거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 기분 좋다. 틀렸는데 기분 좋네. 아 네. 2.00이요. 이렇게 좋아해? 아 나 진짜 결혼 안 해? 안 할 건데? 아 잤네. 참. 어디 반말이야?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문가 때 그 가격대 이상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마호가니 라인업이 좀 미쳤네요. 이 대한 기타들이 마호가니가 오늘 아주 좋아요. 좋다. 아주 괜찮네요. 아주 괜찮네요. 네, 아주 괜찮아요. 이게 탑소리죠? 네, 탑소리. 소리 좋네요. 들어볼까요? 요새 마호가니들이 확 올라오네요. 약간 가볍긴 해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도 200짜리를 듣다가 이제 오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밸런스는 아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나쁘지 않아요. 네. 굳이 뭐 대단한 밑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충분합니다.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요거 여기 지금 붙여주시면 볼륨이랑 네. 베이스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밑단만 깎으라는 건가요? 왜 이러는 거죠? 만들다 만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트래블이 없어요. 어디 갔지? 막 이런 거 아닐까? 어차피 여기서 나는 소리가 거기서 거기지 뭐 밑단이나 깎어 약간 뭐 이런 한번 들어볼게요. 깔끔한 접근이 아닌가. 네. 네. 베이스 베이스 마, 이게 만땅인데 베이스 다 빼고 일단 쳐볼게요. 다 넣고 쳐볼게요. 네. 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 그래서 확실히 픽업 소리는 별로네요. 다 빼고 칠게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좀 약간 좀 뭐랄까 먹먹한 소리, 약간 멍청한 소리 살짝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통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통소리 좋아요. 네, 근데 이 픽업에 네. 약간 성의를 덜한 것 같아요. 길드 AP1 액티브 어쿠스틱 피에조 픽업 이거 자체가 이 기타의 날쿠스틱으로서의 매력을 잘 살려주지 못하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픽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114C가 그랬던 것처럼 픽업이 한 단계 좋아졌을 때 이 가격대에서 확 올라갈걸요? 네. 이게 만약에 픽업 사운드까지 좋았으면 야마 그 A1의 마호가니 모델하고 비교할 만한 지금 그런 위치거든요. 다소 아쉽네요. 아, 좀 아쉽네요 들어볼게요. 이거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네. 그게 아쉬워요. 네. 통에서 좋았던 감성이 약간 픽업에서 다소 뭐 좀 아쉬워요. 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픽업 사운드가 또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50만원대 기타를 그 마이킹 해갖고 레코딩하는 용도로 그렇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공연 때 갖다 쓰는 건데 그렇죠. 이 가격대에서 통 소리보다 앰프 소리가 좀 많이 아쉬운 경우에는 와 이게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그게 아예 없던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약간 이쪽에서는 지금 그냥 통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맞아요. 픽업 이거 오히려 그냥 통소리가 조금 덜하고 픽업이 더 올라가야 이게 맞아요. 이 밸런스가 밸런스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다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네, 있잖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잖아,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있잖아.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천 아니 천 아니고 우린 400밖에 하지 않았어요. 천. 438의 AR A1R ARE 모델이었습니다.
잡았다 요놈님. 깊은 맛은 없지만 대중적인 맛을 내주는 야마하네요. 우리 동네 프랜차이즈 냉면집 육수맛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야마하에서 이게 가능한 게 야마하는 그 날소리와 이 앰프 소리의 이 밸런스를 딱 잡아놓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같은 수준에서 딱 접합이 되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날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다소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잡았다 요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줄 판 드리겠습니다. 픽업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똑같습니다. 픽미 픽미 픽미업. 잘 갖다 붙인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7, 7. 아. 똑같네요. 픽업이 좋았으면 아마 8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대입니다. 네, 충분히 갔었을 거예요 아마.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픽업이 좀 특이하게 사운드 홀에 박혀 있는 음유신 모델인데요. 저건 과연 또 이 날소리와 앰프 소리의 이 밸런스가 어떨지 그게 가장 네. 기대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투바도르 음유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